알바 중 개에 물려 5분간 끌려다니 20대. 6번 수술 받았다고 하는 게 감염 때문에 그런 거거든. 표가 되게 재밌는 표가 많은데 핑계 보면 입막이 안돼 있으면 조금 무섭더라고. 저도 개를 그렇게 무서워하진 않았는데 개한테 몇번 쫓긴 적이 있거든. 저도 개를 그렇게 무서워하진 않았는데 개한테 몇번 쫓긴 적이 있거든. 놀아주려고 이렇게 막 삥이 아니고 그게 아니고 막 이렇게 도망가고 개가 쫓아오고 처음 개한테 쫓긴 거는 학회 가서 외국 학회 그때 몇 년도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리스에서 학회를 했거든. 우리 사지연장 변형교정 국제 학회를 그리스에서 했어요. 근데 그리스에 약간 좀 시골이었어요. 거기가 그냥 막 주변은 완전히 그냥 시골 집들이 있고 덩그러니 그냥 호텔만 있는 데였어요. 거기 호텔에서 한 거지. 했는데 어쨌든 이게 시차가 맞으니까 새벽에 깨잖아. 새벽에 깨가지고 이제 학회 그날 발표할 것좀 준비 마무리 한번더 하고 그런데 시간이 많이 남아서 밖에 나가서 좀 뛰고 와야겠다 생각하고 운동복을 다 갈아입고 동틀 무렵에 이제 나갔어요. 나가가지고 이제 호텔 나가서 이렇게 옆으로 뛰었지. 쭉 그냥 시골길에 시골길. 좀 이제 멋있는 느낌으로. 아 뛰면은 아뭐 그런 거 아니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뛰었어. 뛰는데 동네 개들이 많더라고. 뭐 이렇게 지나가면 동네 개들이 짖잖아. 근데 어느 한 집을 지나가는데 그 안에 개가 한 서너 마리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거의 도사견 같은 크기의 개가 얘들이 막 짖는데 짖으면서 그 울타리 있죠. 저 애들이 지나가는데 울타리 옆으로 이렇게 짖으면서 계속 이러더라고. 근데 이제 나는 당연히 집 안에 이제 갇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렇게 가고 있는데 뭐가 뒤에서 막 하는 게 자꾸 가까이 들리는 거야. 보니까 이 문이 그집 문이 열려 있었나 봐요. 그게 한 서너 마리가 저기서 진짜 막 귀신 막 부르게 오듯이 막 달려오는 거야. 와, 나 그때 진짜. 그 진짜 나 여기서 사고를 당하는구나라고 딱 느꼈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막 도망을 가는데 가면서 뒤를 보니까 애들이 너무 빨라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몇 초가 안 되는 순간 그 시간 동안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 그러니까 어디 있으면 올라가야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봤는데 올라갈 데가 아무 데도 없어. 그래가지고 내가 그 섰어요. 이게 딱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게 죽든 살든 이게 뭔가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딱 서가지고 돌이 이만한 게 있었거든. 돌인 걸딱 짚고 딱 돌아섰어. 시골에서 그리스 시골에서 혼자서 아무도 없었고 딱 돌아섰는데 얘들이 계속 오다가 어느 일정 거리가 딱 되니까 막 서가지고 막 짖더라고. 다행히 안 달라들고 딱 그렇게 되니까 아, 나를 달라들어서 물진 않겠구나라고 하는 안도감은 일단 딱 들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리스 걔들한테 막 한국말로 말하고 했어. 얼쑤 착하지 뭐 착하지 하면서 그리스 걔한테 그래서 이제 걔들이 막 짖다가 조금 이제 흥분이 조금 가라앉더라고. 얘들이 뛰는 걸 보고 막 본능이 확 발동을 했나 봐요. 옛날에 그 뉴스 같은 데 보면 해외에서 이렇게 막 뛰다가 갑자기 무슨 코요테한테 물려 죽은 사람도 그렇잖아. 야생동물들은 야생성이 있으면 뛰는 걸 보면 막 쫓아가는 그게 있으니까. 어쨌든 다행히 그래 돼가지고 개들이 뒤로 가더라고. 그래서 나는 서서히 뒤로 이렇게 물러서면서 개들은 가고 헤어졌는데 아, 이제 더 이상 못 뛰겠는 거야. 또 뛰면 또 그런 개들이 어디서 튀어나올지 어떻게 알아. 뛰는 거 포기하고 이제 호텔까지 걸어가야겠다고 이제 걸어서 갔는데 그랬었는데 그 개들이 집을 지나갔죠. 내가 걸어서 지나가니까 그냥 멀뚱멀뚱 쳐다만 보더라고. 그러고 갔으면 되는데, 아, 내가 진짜 궁금한 거야. 내가 뛸 때만 애들이 뛰어나오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호텔 문화까지 거의 갔다가 다시 그 집을 갔어요. 아, 다시 다시 가서 앞에서 이렇게. 제자에서 막 뛰었거든. 그렇게 애들이 또 슬슬 나와가지고 저기 그 도로 있는 데까지 나오더라고. 막 달려 나오진 않는데
뭔가 싶어서 이래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이제 애들이 또 계속 들어가길래 이제 조용히 걸어서 왔죠. 이거 다시 간 것까지는 좀 뭔가 MSG가 들어간 거 아닌가요? 아니 진짜 그래. 아 정말 팩트로? 네 그거를 영상으로도 찍었었어요. 타면서 얘들이 진짜 나오는지를 내가 확인하려고 그때 휴대폰으로 영상으로 찍었는데 지금 어디 있는지 뭐 하도 옛날 거라서 그래서 그랬던 게 한 번 있고 두 번째는 미국 연수 갔을 때 미국 연수 갔을 때도 내가 주말마다 뛰었거든요. 뛰는데 그때도 어느 집에 개가 튀어나온 거야. 그래가지고 쫓아오는데 와 진짜 걔도 진짜 무섭더라고. 근데 나 그때 마찬가지로 딱 섰는데 계속 뛰어오더라고. 뛰어오는데 뒤에 개 주인이 뭐 개 이름을 부르면서 노 하면서 막 싸워야겠다 생각하고 이렇게 있는데 다행히 이제 중간에 개가 주인이 불러가지고 이제 썼어. 그래가지고 두 개를 겪은 이후로는 어디 이제 낯선 장소 가서 안 뛰어요. 그래서 그 뒤로는 내가 개에 대한 무서움증이 좀 생겼어요. 나는 어릴 때부터 강아지도 많이 키우고 강아지 되게 좋아하는데 좀 큰 개들이 옆에 지나가면 괜히 이렇게 좀 떨어져서 지나가고 그래. 트라우마, 정신적인 트라우마를 받은 거지. 오늘 뉴스 기사 통해서 이제 논문도 읽어보고 우리가 개한테 물리는 사고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살펴봤는데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그 견주분들이 개가 다른 사람 공격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안전하게 이렇게 줄도 매고 좀 큰 개들은 입막음도 하고 그렇게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아이들 있으신 분들은 개하고 절대 혼자 놔두면 안 된다고 논문에 나와 있으니까 그런 거 특별하게 이제 좀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